내가 생각하던 건 이런 게 아니야.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상하긴 한데, 애초에 내가 쓰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폐왕령의 혼 생각하면 억지로 나오겠죠 아마. 펜듈럼을 되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되게 효과가 여러 가지로 펜듈럼에 맞춰져 있네요. 넌 어못 뭐지? 왜? 지나간다. 루상 드라카라 가지고 이것마저도 안 돼? 그래, 나 그런 게 있는 거 처음 알았는데. 되는구나. 그래, 그건 되는구나. 일단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내 턴에 즈아크 발사했을 때 이제 4천짜리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렇게 세우는 게 된다는 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아, 그 용도로 이거 쓰기에는 너무 좀 짜치는데. 몇 시에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하기가 좋을까? 후원 룰렛이니까. 스탠바이즈 홀. 살짝 애매해. 나는 우라라가 싫다. 그럴 것 같다. 으아. 나는 우라라가 싫다. 폐왕문 맞을 써. 일단은요, 저거 지금 소환하는 거. 얘네 뭔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묘지로 보내고니 혹시? 시공의 펜듈럼 그래프. 잠깐만요, 이거 지금 자독의 마술사 나오면 난리 나거든. 여기서 끊어야겠다. 자, 달에서 뒷면. 와, 저거 아마 시공의 펜듈럼 그래프일 건데. 시공의 펜듈럼 그래프 효과를 적용함. 두 장을 파괴한다. 오케이. 이거 따까리 소환하면 위험할라나? 따까리 소환하면 위험할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 시작하는데. 바고스카. 아, 이걸 들어눕네. 이걸 들어눕네. 뭔가 소환한다. 비욘드 더 펜듈럼. 광룡이. 왜 이거 터트릴 것 같은데? 시공의 펜듈럼 그래프. 일단은 여기 펜듈럼 세팅까지 하면 합시다. 어떻게 짜져 있는지 나 보자, 상대방 거. 들어가기만 하는구나. 들어가기만 하는구나. 제아크 안 들어감. 너무 충격적인데? 아니, 제아크 지원이라며. 그 지원이라며. 내가 생각하던 건 이런 게 아니야.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상하긴 한데, 애초에 내가 쓰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아, 터져라. 그렇네. 잠깐만, 갑자기 자아성찰 되는데. 갑작스럽지만 자아성찰이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쓰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구나. 아, 맞다, 그랬지.